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이 있기 마련이지만 현재는 보합입니다. 버티는 곳도 있고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긴 올랐죠.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과 대출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조건이 부동산 상승을 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값은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 하거나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작년 상반기와는 상황이 매우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함께 금리 상승폭도 커져서 본격적인 하락으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갑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은 늘어가고 여러 시그널은 있지만 시장은 아직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판단을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라면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아무 집이나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곳의 입지보다 한 단계 더 좋은 곳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도 찾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를 못 갚는 경공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공부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경매는 입찰할 물건이 나오기까지 진행 절차로 인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올 겁니다. 살고 싶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지역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수 타이밍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부동산 상승의 신호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발표에서 알수 있듯이 정부는 차츰 규제를 풀어나가려 할 겁니다. 물론 빠르게는 아니고 속도 조절을 하겠죠. 그러므로 1주택자라면 추가 구입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은 갈아타기부터 생각하면 괜찮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춘 1주택자라면 부동산 조정기에 좀더 나은 입지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급매물을 파악해보세요. 대신 금리 인상을 감안해서 대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주택자라면 미리 사놓은 집들이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현재 보합 상태에서 좀 빠져도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월세나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는 물건이므로 계약 기간이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도 결정을 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당연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입지가 떨어지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부동산이 떨어졌다고 갑자기 팔기가, 올랐다고 갑자기 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매수든 매도든 잘할수 있습니다. 수요가 풍부한 곳은 부동산 흐름을 잘 체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나 세종과 같이 단순히 가격이 떨어져서 좀 싸졌다고 매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전히 공급이 적정 수요를 많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과 함께 금리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담당하는 한 축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공급 원가도 올라가고 분양 가격도 상승합니다. 공급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완화의 방향성은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수요 감소와 투자 수익률이 한 단계 낮아져서 집값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거래량이 지금은 절벽 수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의 방향이 장기적으로 어느 쪽으로 향할지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 심리의 약화, 집값이 고점이라는 사람들의 우려와 심리 등으로 미루어 볼때 부동산 시장이 극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흐름을 좀더 체크해야겠습니다.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대출과 상관없이 여전히 신고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초양극화로 점점 커질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의 인기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같이 공급이 아직도 부족한 지역이 있고,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되어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가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줄어서 전셋값 하락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 이사철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임차인은 전셋값 상승분을 올려주기 어렵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전세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의 반전세나 월세화는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도 최근 전셋집을 월세로 돌렸고 기존 월세를 꽤 올렸음에도 무난하게 계약을 마쳤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말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